자, 이제 과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과로 정답이라는 칸을 만들어. 과로 정답. 과로 정답이란 걸 만들어서 abide by 이 부분에 있는 abide by 아, 여기 있네.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는다. 자, 그리고 abound in. 자,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넣는 거는 뭐다 됐고, 여기 보면은 아까 비동사 있는 거 be anxious to, be anxious for 여기 있지. 여기 보면은 I was, 비 없어도 인, 여기 있네. 비 없어도 인, 몰두하다. 여기 보면 was absorbed in 여기 있네. 이렇게 넣는 거야. 자, 보면 absorbed in 여기에서 be라는 부분이 틀리니까 이거를 was, 이게 예문이 is가 올 수도 있고 were가 올 수도 있고 was가 올 수도 있고 am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정답을 여기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냐? 여기 괄호 정답이라는 부분에 있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공란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지? 자, 근데 그것을 매번 만들 때마다 할 수도 있어. 뭐 이거 뭐일뭐 며칠에 20개씩이니까 뭐 괄호 정답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요번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은, 인공지능은 아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거를 한번 맞춰보는 걸 한번 해보겠어. 자, 메모장에다가 자, 암기장 주유수 선정 이유, 그 다음에 괄호 문제는 여기. 자, 우리가 LST 퀴즈를 만들 때, 리스트 퀴즈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여기 그 뭐지? 문그 라인 넘버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다라고 썼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이제 만들어 보자. 뉴부터 LST 뉴. 그러니까 퀴즈에다가 뉴를 넣는데, 자, 여기 라인 넘버 넣고 이유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를 넣냐면 단어, 그러니까 수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예문을 이제 그다음 줄에다 넣을 거야. 자, 그래서 수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S lines에 몇 번째 줄이 n 인덱스에 있지, 그지? n 라인 넘버 AS 라인의 n 라인 넘버에 수거가 어디에 있냐면 스플릿을 하는데, 뭐로 스플릿? 탭으로 스플릿을 해서 그거의 몇 번째? 여기에 있겠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에 있네. 그지? 7번째에 있는 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거네. 그지? 자, 여기서 플러스 또 탭으로 세퍼레이트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예문이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0번째가 예문이네. 자, 여기에 10번째 붙이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해석이네. 그지? 요렇게. 자, 요렇게 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서 메모장에다, 텍스트 박스 1.append, 텍스트, 요렇게. 퀴즈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자. 실행. 오케이. 자, 뉴인 부분은 저만 앵커 프로퍼티 버텀 라이트. 오케이. 실행. 자, 실행. 자, 위에로 올라가서 여기 봐 보면, 아, 여기 탭을 안 붙였네. 자, 탭 붙였다 치고 be inclined to 여기 있고, 여기 보면은 I'm inclined to 이 부분이 사라져야지 되네. 그지? 문제를 낼때 이러는 거야. 여기를 괄호로 만들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하고, I 뭐뭐뭐뭐뭐 agree with what you were saying in the meeting. 그지? 그리고 해석을 써주는 거야. 나는 너가 회의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다라는 이 부분을, 동의하고 싶다라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보기 중에 고르시오 해서 be inclined to break away, break more,
by degree 뭐 이런 식으로 break up 이렇게 요 중에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거를 얘가 어떻게 be inclined to를 요 I am을 be로 인식을 하게 만들 거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지금 키포인트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한번 먼저 이걸 한번 해보자. 우연하게도 똑같이 맞는 경우도 있어. abide by 이렇게 그지? abide by abound in 그지? according to 자 대소문자는 뭐 똑같이 한다 치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처리를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더할 때부터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게 빠르지. 여기에서 어디 여기에서 더할 때 이게 지금 뭐냐면 예문이지. 잠깐 이게 예문이야. 이게 예문 해석이고 얘가 수거야. 그지? 자 잠깐만 탭으로 좀 띄우고 이렇게 그러면은 수거 자체가 예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원래는 어떤 식으로 잠깐만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하면 제일 간편하냐면 여기서 바로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는 거야. 리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요걸로 하고 얘를 언더바 요렇게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만 보여줄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는 언더바로 그냥 자동으로 다 바꿔버린다. 지금 있네. 몇몇 개는 있네. 지금 보면 by degree 그지? by leaps and bounds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근데 지금 안 된 것들을 한번 봐봐. 보면 between you and me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between you and me 자 대소문자 틀리니까 이건 나중에 처리하고 자 또 안 된 거 지금 break out 여기 보면은 broke out으로 나오네. 그지? 시제도 바뀌네. 아이고 비동사 oneself 그다음에 시제 ing should would 다 will 이게 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르다. 대소문자야 뭐 어떻게든 바꾸면 되는데 그 문제뿐만이 아닌 거야. 여보, be inclined, be자 붙은 거는 다 문제 되네. He seemed to be, to 부정사 다음에 동용사, 뭐 비동사가 왔으니까 이거는 뭐 됐다 치지만 다른 것들은 안 된 거지. 그지? be well off, be he is well off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지?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얘가 문서를 그거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때려 박아 넣어버릴까 고민되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스트링 만들면 다 만들어. 근데 그것이 유용하냐 아니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 못 만드는 건 거의 없다. 어떻게든 만들면 다 만들어. S키워드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S컨텐츠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만든다. 이그젬플이라고 그러자. 이게 예문이야. 예문하고 그 예문에서 내가 지워야 할 말이야. 이것을 선언을 해주고 자 여기서 S키워드는 수거지. 그지? 내가 찾아야 하는 말 수거. 그리고 여기다가 S키워드를 넣어야자. 자 그 다음 내가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예문이지. S example
이게 이제 우리 예문인 거지. 자, replace 하지 말고 이렇게, 그지? 자, if 만약에 자 s example에 index of 만약에 s 키워드 내가 찾아야 할 그 단어가 있다면 있다면 어떻게 한다? s example에 점 replace 뭐 s 키워드를 뭐로 replace를 해준다? 언더바로 언더바로 replace를 해준다. 이것을 어디다 넣는다? s example에다가 그대로 때려박아 넣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s example 넣어주고 지우고 이렇게. 자, f 실행. 아까하고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됐어. 자, 아까하고 똑같아. 자, 여기를 이제 만약에 똑같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빈칸으로 넣어주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똑같지 않은 else 부분을 요 아래에다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줘야지. 자, 그럴싸하게 어떻게 만들까? 그지? 자, 이전에 여기에 보면 로우어 케이스로 바꿔줘야 돼. 대소문자를 툴로우어였나? 툴로우어 툴로우어 하면 이게 스트링으로 가네?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바꿔줘야 돼. 툴로우어 소문자로 다 바꾸는 거야. 우린 무조건 다 뭐로 한다? 툴로우어 소문자로 다 바꾼 상태에서 비교를 한다. 이렇게 소문자로 바꾸고 비교를 한다. 자, 대소문자를 나중에 변환하는 건 나중 문제야.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같다면 이걸로 그냥 바꿔줘 버리고 끝난 거고, 그지? 자, 완벽하게 같지 않다면 여기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빠는 이렇게 하겠어. 이거를 아빠가 그냥 편하게 만든다면 일단 스트링 배열을 하나 만들어. AS Words라는. 그래서 이 AS Words는 뭐냐면 S 키워드를 스플릿라는 거야. 뭐로? 스페이스로.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be bound in.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0번째에 be가 들어가고 1번째에 bound가 들어가고 2번째에 in이 들어가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뭐를 한다? 찾는다. 뭐를? 자, 포 탭탭. n 인덱스 2 n 인덱스 2라 그러자. word 인덱스 n word 인덱스. word 인덱스는 0번부터 어디까지? s was의 카운트까지. 뺑뺑이를 돌면서 뭐를 한다? 뺑뺑이 돌면서 index of if index of 뭐? 잠깐만, 뭐야 자, s example 즉 예문의 index of 뭐? s 키워드의 n word index.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요 이그젠플에서 이그젠플 예문에서 요거를 찾아봐. 없어? 그럼 요거를 찾아봐. 없어? 그럼 요거를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봐봐, 인덱스 오브가 이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찾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한다. 자, 브레이크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놓고 브레이크를 하냐면 찾은 부분에 엔스타트. 야,
이게 의, 와, 이게 쉽지가 않, 쉽지는 않은 문제야. 자, integer and start minus 1. 자, 찾았을 때 and start. 인덱스 오브란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안 찾아질 때가 있어. 지금 만들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안 찾아질 때가 있다. 안 찾아질 때가 있나? 하나라도 안 찾아질 때가 있어? 하나라도 안 찾아질 때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예를 들어서 answered for라고 여기 예문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nswer를 찾다가 못 찾을 것이고, 그지? answered니까. 그리고 for는 찾았지만 문장 예문 안에 for가 이 앞에도 있고, answer for 진짜 for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answer for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밑줄을 여기다 쫙 긋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지. 그지? 그럴 것 같다. 아빠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문제가 있단 얘기야. 문제 유형이 비슷한 말 고르기, 비슷한 틀린 말 고르기, 그 다음에 단어 뜻 사지선다형, 그지? 그 다음에 괄호 채우기가 제일 어려운데, 나머지는 정말 쉬운 거야. 그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그 괄호 채우기 제일 어려운 거부터 지금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 여기 보면 they have to answer for. 아니면 이거를 확률적으로 제일 비슷한 곳이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지우게 할까? 확률적으로 제일 비슷한 곳. 야, 그게 되겠어? 잠깐만, 동영상 멈춰. 아빠 한번 생각해 볼게. 잠깐만. 아빠가 볼때 여기에다가 저기를 넣어야, 넣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한번 프로그램 만들고 와 이런 게 되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단어 연습하고 공부하느라고 만든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뭔가를 잘못 네가 학습을 하고 시험을 봐서 정말로 틀리면 안 되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지. 이거는 취미 삼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써야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지금 아빠 생각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단어들이 concerned in, 그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걸 그대로 네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 아빠 볼땐 그런 거 같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위쪽, 이 앞쪽은 이제 뭐 순서 바꾸면 프로그램 다 바꿔야 돼. 일단 놔두고, 여기에서 예문에서 abide by 요거를 괄호, 이걸 넣어야 되겠어. 아빠 볼 때. 괄호. 오, 정답. 해서 abide by. 그지? 자, 컨트롤 C, 컨트롤 V. abound in, abound in. 컨트롤 C, 컨트롤 V. according to.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자, 비동사 나오는 데를 가서 be absorbed in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 잠깐만, 뭐야? Ascribe 자, be absorbed in 어딨어? 자, 아, 이게 칸이 불편하네. be absorbed in 여기 있네. 여기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was로 바꿔야지. 이게 정답이지. 그지?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요 괄호 정답에 있는 요 단어를 여기에서 뭐로 바꾼다? 아까 밑줄로 바꾸듯이 밑줄로 바꾼다. 그리고 example 그 보기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해서 여기에서 랜덤하게 서너 개 골라서 요거 포함해서 이게 정답이라는 걸로 딱 해놔야지 될것 같아. 그래야 되겠네. 자, 아빠가 요거를 단어창을 만들 때 앞으로 요거를 다 만들게. 그리고 지금 이제 동영상 이거 마무리 짓고 이거 다 입력해 놓고 다시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할게. 그래야 돼. 뭐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 한번 해보겠어.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니다. 잠시 멈추고 하고서 다시 이어서 갈게. 잠시 멈추자. 잠깐만. 멈추려다가 그냥 해볼게. 자, 이 엑셀을 다루는 것도 네가 보고 배우면 좋으니까. 자, 봐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빨리 하려면 얘를 클릭했어. 그지? 자, 얘를 클릭해서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C를 해. 그리고 여기로 와서 컨트롤 V를 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삽입을 하는 거야. 삽입.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는 룩업. 룩업이 뭐냐면 찾는 거야. 뭐를 찾냐? 얘를 어디에서 콤마 여기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콤마 룩업 벡터는 뭐냐?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엔터 쳐봐. 자, 닿는 거로 not available. 자, 여기서 자,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어. 룩업. 룩업 함수를 어떻게 쓰더라? 엑셀에서 하나 이렇게 찾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빈도 룩업 예제가 어디 있어? 자, 여기 보면 AL에서 4.19를 조회하고 같은 행에 있는 B열의 값을 반환합니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 값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룩업이 아니라 find였나? find라는 것도 있었는데. find. 그렇지. find 괄호치고 얘를 콤마 어디에서 찾냐면 여기서. 그지? 괄호 닫으면 돼. 엔터. 32번째 글자에 abide by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나온 거야. 이게 포지션일 거 아마. 아빠가 기억하기로. 자, 여기서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이거는 뭐야? 이 값이 없어요라는 거. according to가 없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뭐지? 대소문자가 틀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대소문자를 바꾸는 거. 참 별걸 다 하네. 자, 대소문자 바꾸는 거. to lower lowercase 엑셀에서 대소문자 바꾸는 게 뭐였지? 아니야. 자, 스택 오버플로우 구글에게 물어보면 되지 뭐. 엑셀에서 로우어, 로우케이스 타입는 로우어, 로우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LOWER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LOWER 엔터 엔터. 야, 뭐가 틀리는데? find. 아, 가로가 여기 하나 없었네. 이렇게. 그지? 엔터. 오케이. 자, 더블 클릭. 오케이. 자, 이제 대소문자 됐고. 자, add insult to injury. add insult to injury. 졸이라고. 아빠 오타났다. 아빠 오타다. 그지? 인저리 인저리
다시 더블 클릭. 야, 그래도 에러 안 없어지는데? 어디가 못하는지 모르겠어. 눈깔 아프다, 야. 앗! 자, 엑셀에서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 가공이 되네 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야. add up. 자, 여기 보면 add up 이라고 써져 있지. 그지?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찾는 거지. 그지? 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add up 이다. 자, 무슨 의미냐면, 자, 봐봐. 우리가 원래 배워야 될 건 add up 이야. 자, 문제를 단순하게 낸다면 add up 무슨 뜻? 그러면 의미하다, 뭐 책임지다, 적어도 이렇게 네다섯 개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물어보고 거기서 골라서 정답을 맞추는 거는 되게도 쉬워. 프로그래밍이 쉽다. 근데 수거를 아빠가 옛날에 학생 때 공부할 때 외운 거는 다 예문을 통해서 외웠어.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외워야만이 영작 실력도 많이 늘어나. 아, 그래서 단순한 거는 뭐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아, 그지? 아, 자, 여기 보면 몇 개 안 돼. 아, 금방 해. 아, 뭐야, 되기도 많네. 자, 이제 요거를 아빠가 다 고쳐놓고 동영상을 이제 다시 녹화하게. 자, 요번 시간에는 요 엑셀 사용하는 법도 우리는 배운 거야. 그지? fi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텍스트가 여기에 몇 번째에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로우어를 쓰면 뭐 소문자든 대문자든 무조건 다 소문자로 만들더라. 그걸 배운 거야. 엑셀만 잘 써도 꽤 좋아. 자, 잠깐만 멈추고 다시 요 다 만들어 놓고 아빠가 얘기할게. 잠시 스톱. 자, 이제 보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이유도 딱 또 있었어. 지금 보면 be anxious about이 있는데 요게 내추럴이 이렇게 껴버리네. 문제 중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다. 이럴 경우는 아빠가 이거를 임의로 바꿔버려야 돼. 내추럴리를 빼버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이런 이 필드를 이 컬럼을 유지를 해야 되겠어. 자, 계속 하고 있어. 잠깐만 멈추고. 자, 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지우고. 그지? 컨트롤 S. 아빠가 이제 다 해놓고 커피 한 잔 물 내리면서 그 저길 봤어. 그 드라마를 봤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의 신문 기사 뭐더라. 뭐 아빠는 안 봤는데 아마 엄마도 거의 안 볼 거야. 스카이 캐슬인가 뭔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모르겠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는 이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근데 공부는 그 타고난 소질이 있어 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잘 했을 때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게 더 아빠가 볼 때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공부 못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제 아빠가 볼 때 아빠가 볼 때야.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틀릴 수 있어. 그 성공의 요인은 운이야. 운이다. 터무니없게도 운인 경우가 많아. 네가 아마 이 동영상을 아빠 생각에는 아마도 아주 큰 다음에나 보지 않을까 해서 감히 말을 하는데 운칠기삼이야 인생은. 운칠기삼. 기가 뭐냐면 기술이고 이 기술이 이제 노력이야. 그리고 이 인생의 성공 요인은 운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유전. 그 애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근데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는 대부분 다 부모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게 유전이야. 그게 사실은 그래서 유전이다. 근데 이제 유전이 아무리 받쳐줘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어쨌든 뭐 여러 생각이 들었어. 여러 생각이 들었다. 대치동에서 어떻게 공부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르지 않아. 너 연준이도 뭐 태어나서 자란 데가 뭐 강남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너희들이 뭐 스카이캐슬처럼 뭐 공부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 네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드라마가 어떤 갈등을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닌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 드라마 내용을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 뭐 가족 간에 어떤 정은 없이 애가 좋은 대학 가기만을 뭐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자, 어쨌든 괄호 정답을 이제 됐고, 자, 컨트롤에서 세이브 했고,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을 해줘야지. 어디냐면 여기 있지. 아우, 아빠 요새 왜 목이 이렇게 아프지? 목이 왜 아픈지 모르겠어. 탭으로 불리. 그지? 암기장. 저장. 예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괄호 정답이 0, 1, 2, 3, 아이씨. 0, 1, 2, 3, 4, 5, 6, 7, 8, 8, 9, 10, 10에 있네. 10에 있고 11. 자, 오케이. 10, 10, 10, 10. 자, 여기서 보면은 S 키워드 어쩌죠? 자, 여기다 좀 적어놓자. 열 번째 컬럼이 뭐? 괄호 정답. 그지? 11번째가 예문. 그 다음에 12번째가 해설. 그지? 그 다음에 딴거 특별한 건 없지. 여기에서 S 키워드. S 키워드가 우리가 지워야 할 말이지. 그지? 그게 어디에 있다? 10번에 있지. 10번에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이 11번에 있고. 한칸 늘어났네. 그지? 11번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같은 게 있다는 거니까 그걸 리플레이스를 하기로 했지. 그지? 리플레이스를 해서 요렇게 넣기로 했고. 그지? 내가 완벽하게 같지 않다면이 아니지. 완벽하게 같은 걸 넣었지. 아빠가 시간을 내서 찾았다. 이거 필요 없는 코드. 그렇지. 요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게 없을 수가 있나? 없을 수가 당연히 없지. 비교를 할 이유도 없다. 바로 요렇게 바꿔버린다. 그래서 퀴즈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수거, S 키워드가 수거가 아니지. 수거는 S 키워드가 아니라 S 서치라고 하죠. S 서치. 그리고 아이고, S 키워드. S 키워드가 정말로 그 저긴 거야. 그 저기.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돼. S 서치. 내가 찾을 것, 그지? 자, 그래서 S 키워드는 뭐냐면은 스플릿한 거에 몇 번째가 저기냐면 0, 1, 2, 3, 4, 5, 6, 7, 7번, 7번, 7번이 수거. 어디 갔어? 7번이 수거.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라인 넘버 넣고, 그 다음에 수거 넣고, 그 다음에 예문을 넣고, 문제를 내는 거지. 그지? 11번이 저기가 아니라 해설이 12번이지. 이렇게. 그지? 우리가 원한 게 이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겠어. 자꾸만 그 스카이캐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아빠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도 좀 그랬지만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서로 간의 갈등과 분노가 크게 달아 있구나. 이런 거를 누군가가 중재를 하고 서로가 부드럽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참 문제야. 자, 어쨌든
자, 에잇, 에러 난다. 자, 암기장을 열 수가 없어요. 아, 엑셀에서 붙잡고 있어서 그래. 엑셀의 파일 핸들의 프리빌리지가 상당히 높아. 아, 저 엑셀에서 열고 있는 동안은 누가 수정을 못하는 거죠. 아, 오케이. 자, 다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 잠깐. 여기 왜 안 바뀌어 있어? 그지? I'm inclined to. 자, 56번, 57번. 뭔가 오류가 있다. 자, 봐보자. 56번째 줄, 57번째 줄. 잠깐만. Yes. 56번, 57번. Inclined to. 잠깐만. 이게 56번. Be inclined. 여기 있네. 어.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에 I자가 어디 갔어? 아, 자, 잠깐만. 여기서 I inclined to. 자, 요게 분명히 바뀌었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지? 그지? 왜 안 바뀌었지? 둘 다 안 바뀌었어. 요거 be up to 이것도 안 바뀌었고. 그지? 자, 얘는 몇 번째 줄? 59번째 줄. be up to, s up to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up s 이쪽 끝에 가보면 있겠지 어딘가에 s up to 여기 있는데 왜 안 바뀌었지? 컨트롤 F V find next s up to find next s up to 맞는데 뭔가 오류 있어. 자, 뭔가 생각을 아빠가 잘못한 부분이 있나봐. 자, 봐보자. 수거 괄호 정답 10번이 S 서치야. 리플리. 아, 야, 여기 잘못했네. S 서치. 응. S 키워드가 아니라 S 서치를 했어야지. 그지? 응. 자, 실수. 단순 실수. 응, F 이번엔 제대로 될거야. 응. 오케이, 다 바뀌네. 자, 봐보자. 올라가 보면 싹 다 바뀌어 있네. 자, 정답은 be inclined to를 보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I 어쩌고 저쩌고 I'm inclined to agree with what you were saying in the meeting. 그지? 나는 너가 회의 시간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한다. 동의한다. 그지?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I'm inclined to fall asleep after heavy meal. 과식하면 나는 졸린데 뭐 이런 얘기겠지. 자, 여기 보면은 I가 이게 소문자로 다 바뀌어있지.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문자로 다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래.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S example 여기에서 대소문자로 바꿀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내가 아빠가 이걸 문서를 만들 때 대소문자를 원본하고 똑같이 했거든. 그러니까 로우어로 바꿀 이유가 없다. 로우어로 바꾸지 않아도 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자, F. 제대로 되겠네. 오케이. 자, 보면 다 바뀌어 있고 대소문자도 전혀 문제가 없지. 자, 여기 보면은 스톱. 여기 뭐야? 왜 물음표들이 들어가 이거? 몇 번째 줄? 64번째. 여기 보면은 암기장에 64번째, 65번이나 63이겠지. 64번째. 어? 정말로 물음표가 들어가 있네? 물음표가 왜 들어가 있냐? 모르겠어. 언제 한번 이 글자 코드가 깨진 적이 한번 있었나 본데? About the 자 Control H 리플레이스야. 물음표를 스페이스로 Alt A. 오케이. 됐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Ctrl S 닫고 자, 프롬 다시 시작.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했어. 나중에 뭐 사지선다 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아이 그건 뭐 문제도 없어. 그건 뭐 금방 해결하는 거다. 자, 됐네. 자, 이제 여기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be badly off 이거에 대한 문제를 낸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그지? 나머지 무작위로 3개 정도 뽑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올바른 말을 고르시오. 빈칸에 올바른 것은? 이러고, he seems to, 뭐뭐뭐뭐뭐, days 하고, 그가 요새는 궁핍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게 1번이 정답이라고 선택을 하면 맞은 걸로 처리하고, 틀리면 틀렸다는 걸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도 한번 만들어 보자.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자, 여기에서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한 거 없어? 쓸데없는 코드? 정답 나왔고, 예문 나왔고, 예문 해석 나왔고, 더 필요한 건 없지? 그지? 요거 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 수가 있어. 퀴즈 만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잠깐만 여기까지도 복사를 하자. 여기에서 퀴즈에 애드하는 부분으로 가서 자 이렇게 하고 자 퀴즈에 애드를 할때 이게 지금 라인 인덱스 번호 넣었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뒤에 구조는 똑같아야 돼. 여기를 그대로 복사하면 돼. Ctrl-C, Ctrl-V. 오케이. 그리고 얘를 지우고. 오케이. 자, 그리고 Ctrl-C. 다 만들었어?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를 너희들 어릴 때 충분히 말을 못 해준 게 아빠는 너무나 후회가 돼. 그래서 너희들이 뭐 영어 공부를 잘하면 좋고 다 좋은데 너희 연준이는 아직은 조금 어려서 그런데 나이를 네가 이제 좀만 더 먹으면 아빠랑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빠의 사랑을 느끼길 바래. 매일매일 사랑한다 얘기해도 부족한 거 아빠가 볼 땐. 잠깐 이게 5가 아니지. 자 얘는 뭐였지? 올드. 그 다음에 얘는 롱. 그 다음에 얘는 뉴. 그지? 아 맞네. 제대로 했네.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실행. 오케이. 잘 되네. 그지? 자 보면 adhere to가 있고 we must strictly adhere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그지? 우리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 여기에 알맞은 말은 이럴 때 adhere to 요걸 딱 고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문제 만드는 거 이제 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 만든 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내고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로그 기록에 남기면 우리가 만들 만한 프로토타입은 다 만든 거야. 오케이. 자, 수고했어. 자, 세이브. 오케이.